봅시다. 세 번째 쌍곡선입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이 자 지금 우린 초점이라 하겠지만 일반적인 두 점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일부러 X축 위로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찾으려고. 자 여기를 어떠한 F' 하고 여기를 어떠한 F라고 할 때 됐나요? 됐어요? 할 때 규칙이 이거예요. 항상 내가 2차 곡선에 세 가지 나오는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은 정의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냥 공식 식이어서 푸는 게 아니고 정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얘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말은 P가 만약에 이 정도 점이 있다. 됐나요?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뺀 거. 기억나나? 타원에서는 두 개 더한 게 일정했어요. 맞지? 뺀 겁니다, 이거는. 뺀 거.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뺀 거가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쪽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도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 만약에 이 거리와 이 거리인데 차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얘를 규칙적으로 잡아보면 뭐 이러한 형태가 생겨요. 뭐 만약에 이런 식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야? 이거에서 이거 빼도 똑같은 값 나오고 얘에서 얘고 빼고 절대값이어야 되겠죠? 차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온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제 앞으로 쌍곡선이라 하고 그때 있는 이 F'와 F를 보고 우리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을 이거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 한 덩어리거든요, 지금. 맞나?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는 중심이라 부르고 중심의 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평행이동값을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중심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점은 뭐라 부른다? 꼭지점이라 부른다. 근데 얘들의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하는데 이거에서 이거 빼도 되지. 그리고 이 점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에서 얘 뺀 거죠. 맞지? 근데 이 거리에서 이거 빼는 건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얘를 빼는 거는 그냥 이 거리에서 얘를 뺀 것 같고 결론적으로 남는 게 요것만 남더라. 따라서 지금 요 거리가 뭐야? 이거에서 이걸 뺀 것들의 거리라는 거죠. 전부 다. 얘에서 얘 길이 빼도 요거 남고 얘에서 얘 길이 빼도 요거에 남는다는 거죠. 요만큼의 거리가. 됐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주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여긴 안 나왔는데 아 요 나왔네요. A와 A'의 쌍곡선을 요 길이 있죠. 딱 분필 크기만 하네. 요 길이를 우리는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점 잡아서 초점과 직선 두 개를 꺼서 만들어지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와 일치하다. 됐나? 항상 일정한 길이를 갖는다. 자 내용은 이해했죠. 정의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타원은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고 쌍곡선은 두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고 이해됩니까? 포물선은 어떤 거였어요? 임의 직선 위에 한 점 초점과 준선 이렇게 껐을 때 수직으로 껐을 때 거리가 같은 거였다. 맞지?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빠르게 푸니까요. 자 쌍곡선의 모양은 좀 지저분하게 생겼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됐나? 자 우리 타원에서는요 모양이 이렇게 길게 생길 수도 있었고 이렇게 길게 생길 수도 있었어. 근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a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했어. a의 절대값이 더 커버리면 뭐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b의 절대값이 더 크면 이런 식으로 위로 길쭉하게 나오는 거였어. 얘도 마찬가지 방향이 있겠죠. 맞지? 자 근데 얘는 방향은 a제곱 x제곱 b제곥 y제곱 타원 모양과 똑같은데 중간에 빼기거든요. 맞지?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뀌는 거는 뒤에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 지금 다른 거 내용 잡았는 거죠. 지금 타원하고 다른 거는 중간에가 더하기였던 게 빼기로 바뀌는 거.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금 내가 크게 정의로 식을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그래프인데요. 일반적인 그래프죠. 1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래프니까 얘 일반적인 이런 그래프가 생겼어요. 자 그래프 생겼을 때 첫 번째 요 점이 지금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A라고 불러요. 요 점 요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A라고 부른다.
됐나요? 이해됩니까? 자,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요. B의 값은 지금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식에서 B의 값은 어디에도 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B의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프 상에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2A가 되겠죠? 맞지? 주축의 길이가 2A가 된다는 말은 쌍곡선 위의 어느 한 점과 두 첩선 사이의 차는 항상 2A가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주축의 길이가 2A이고 거리의 차는 2A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초점은 C,0이야. 자, 우리 내가 지난번에 타운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초점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었어. 맞지?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C제곱 나온다 했어. 맞나요? 또는 이게 위로 길쭉한 모양에서는 B제곱이 더 큰 거기 때문에 B제곱 빼기 A제곱 하면 C제곱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빼기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야. A제곱 이거 반대로 더하기 B제곱 하면 C제곱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얘가 A가 더 크고 B가 더 크고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야. 무조건 주축은 A입니다. A.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뒤집어지고 옆으로 나오고. 이해되겠어? 정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꼭점 좌표는 아까 A,0 마이너스 A,0 했고 중심의 좌표는 0,0이겠죠? 주축의 길이는 2A가 되고 그 두 초점과 그 거리에서 PF랑 PF-의 거리 차는 무조건 이해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왔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대부분 다 겹치는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겨요. 정근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쌍곡선이요, 그냥 이상하게 막 이렇게 대충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려보면요, 꼭 이 정근선에 가까워져요. 이것도 뭐 증명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근데 이 정근선이 뭐냐면 정근선은 얘나 얘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것만 잡아주고 있거든요. 다른 것만 잡아주니까 봐야 돼요. 똑같은 거니까 계속 이쪽에 설명하는데 정근선의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알겠니? 만약에 평행이동 했어요. 이거 우리 평행이동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그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면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여라 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에 X 갈로 열려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면 됩니다. 됐어요? 얘 봐라. 얘 봐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여기서는 B가 기준이 되는 거죠. 맞나? 그래프만이 바뀐 거니까 여긴 다 B에 대한 형태야 그러면. 맞죠? 그러면 주축의 길이는 2B가 될 거고 마찬가지 PF랑 PF-의 차이는 2B가 될 거고 원점 0,0이고 꼭점은 0,B와 0,-B가 될 거고. 이해됩니까? 근데 봐, 정근선의 방식은 뭐로 돼 있어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로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내용 별거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건 항상 얘기했지만 초점 C값 찾는 방법. 됐나요? 여기서 추가로 더 알아야 될거뭐 정근선 그리고 앞에 공통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축의 길이. 여기서는 두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 맞죠? 앞쪽에서는 두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 어떤 놈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나머지는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어요? 문제 풀 때는. 자, 금방 나왔는데 정근선의 방식은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지금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그래서 아까 내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정근선의 방식을 했어요. 넘어갑시다. 증명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책에서도 증명이 돼 있어요. 증명은 돼 있는데 별 내용 아닙니다. 알겠어요?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4번 평행이동하래요. 똑같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바뀌는 거.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쌤이 여긴 안 띄워놨는데 밑에 보면 표가 있죠. 책 밑에 보면. 맞죠? 그 표 보고 가도 되겠지만 우리는 똑같죠. 앞에서 배웠던 거에 뭐 하면 돼? 자, 앞에서 띄웠던 거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하면 여기 M, N, M, N 전부 다 M, N 다 붙여놓으면 되죠. 맞지?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 됐어요? 됐나? 그 다음에 2차, 자, 이건 쌍곡선이네. 쌍곡선의 방식에서 일반형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맞죠? 우리. 맞나? 이해됩니까? 자, 정리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알아야 될 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걸 내가 요 뒤에 걸로 봐줄게요. 잘 보세요. 뒤에 보세요. 이게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이란 말은 2차로 식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배운 게 2차 곡선이 2차 함수도 있었고요. 맞나? 2차 함수가 다른 말로 우리 포물선이었어요. 실제로 더 파고도 가니까. 맞지? 포물선이 있었고 타운도 있었고 쌍곡선도 있었어. 그러면 자 생각해봐. 포물선이란 말은 A나 B나 둘 중에 하나는 0이에요.
왜냐하면 포뮬스는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였거든. 맞나요? 2차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뭐다? 2차 곡선 중에 포뮬슨에 해당하는 거죠.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 개념 잡아야 돼. 다시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뭐야? 포뮬슨이야. 그럼 다시 조금만 생각해보자. A, B가 같으면 뭘까요? 1이죠. 1. A, B가 같으면 1이에요. 양변에 9로 이게 9X제곱 9Y제곱 있으면 양변에 9로 나눠버리면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맞나? 자, 근데 A, B가 같진 않아. A, B가 같진 않아. 근데 부호가 같네. A, B가 같진 않은데 부호가 같아요. 얘는 X제곱이고 얘는 2Y제곱이야. 그럼 뭐 돼? 타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맞지? 타원이 되는 거야. 근데 A, B가 같진 않은데 부호도 달라. 쌍곡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쌍곡선 전체가 뭐였어요? 중간에 빼기였거든. 그러니까 b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 내용들을 여기로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쌤이 일부러 이거 가려놓고 너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요게 ax제곱, by제곱, cx, dy, d, e 돼 있는데 1은 a, b랑 같아야 된다. 맞나? 당연히 0은 안 되겠죠. 0이 되면 안 됩니다. 포뮬슨은요 둘 중에 하나가 0입니다. 타원은요 두 개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맞죠? 맞지? 같진 않고 두 개 모양이 같진 않고 그리고 쌍곡선은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내용 어렵습니까? 한번 이해되죠? 그리고 다음 쪽 넘겨보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 원뿔곡선이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원뿔곡선 우리가 배운 2차 곡선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면 되겠죠. 원 보이고 타원 보이고 포물선 보이고 쌍곡선 보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형부터 한번 적어놓고 가봅시다. 일단 초점이 4,0과 마이너스 4,0이네. 맞지? 기본형부터 적읍시다. 얘는요 원래는 a제곱분의 x제곱. 자, 문제에서 쌍곡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뭔데요? 1이에요. 왜 얘는 1이에요? 얘가 x에 대한 형태로 나오면 1, y에 대한 형태로 나오면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됐지? 일단 얘로 정리하는데 일단 요 초점이라는 말은 어떻게 정리한다? a제곱 요놈이랑 요놈이랑 더하면 16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거리의 차가 6이라 했죠. 쌤이 거리의 차라는 말은 주축의 길이라 했고 주축은 2a라 했어요. 그러니까 a값은 자동 얼마가 돼버려요? 3. 그러면 쌤 요 놈을 내가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9로 바꿀 수가 있네요. 맞지? 그리고 아까 금방 c제곱이 16이었기 때문에 9 더하기 b제곱 하니까 뭐 나온다? 16 나온다. 그럼 b제곱은 또 뭐가 돼야 돼요? 7. 맞죠? 그럼 요걸 요렇게 바꿔서 7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기본형만 딱 적어놓고 들어가면 되죠. 헷갈리면 아직 안 익숙하니까. 그럼 얘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잖아. 맞지? 맞나요? 얘 왜냐하면 얘가 y니까. 됐어요? 똑같이 갑시다. 얘는요 거리의 차가 4래요. 됐나? 그럼 형태는 어떻게 돼요? 얘는 거리의 차가 4니까 주축의 길이는, 자, 거리의 차는 주축이고 주축의 길이가 2b거든. 그럼 b값이 얼마예요? 2. 그러면 b제곱은 얼마다? 4. 맞나요? 어차피 우리는 두 개 더해서 뭐 된다? 7 된다는 거죠. 맞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니까 a제곱은 얼마다? 3이다. 이거 끝나는 문제예요. 별 거 없는 문제죠. 그 밑에 다른 풀이도 한 번은 봐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 만들어지면 맞나? 여기 2점하고 여기 2점 잡아서 임의의 점 한 점을 x,y로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뺐더니 뭐가 나오더라? 항상 똑같은 2a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6이 나오더라.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식 정리해서 푼 겁니다. 맞죠? 별 내용은 아닌데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계산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됩니까? 자, 15번도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에서 두 초점이 0,5와 0,-5예요. 그러면 우리 뭐로 적을 수 있어요? a제곱분의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되겠죠? 맞지?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정근선의 방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자, 정근선의 방식은 원래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분의 b라는 놈이 뭔데요? 2분의 1이라는 거고, 아, 쌤 여기서 a와 b, b와 같은 놈이네요. 그러니까 a와 b가 2와 1이라는 게 아니고 두 배 차이 나는 숫자네요, 이 말이야. 맞죠? 자, 내가 요 정도는 하나 알아내는 거네. 됐어요? 그러면 정리하자. 일단 요 b제곱이 뭘로 바뀐다는 거죠? a제곱은, 아, 자, 요걸로 할까? a제곱은 4b제곱입니까? 그러면 내가 요걸 식을 바꿔 적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쭉 적을게요. 그러면 4b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맞나요? 지금 문제에서 얘들 둘이 더하면 우리 뭐 나온다 했어요? 초점. 맞지? 초점 나온다 했죠? C제곱. 그러니까 얘들 둘이 더하면 5B제곱인데 얘가 지금 뭐야? 제곱하니까 25죠? 그럼 B제곱이 얼마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B제곱이 5가 된다는 거죠. B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B제곱이 5가 된다니까 쌤이 얘가 5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얼마 돼요? 20 되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게 20이고 얘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어렵나요? 할만하죠. 별 내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포인트 잡아주는 그 내용만 갖고 문제 풀면 된다는 거야. 맞지? 됐나?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맞지? 맞나요? 근데 정근선의 방식이 뿔마 루트 5예요. 그러면 얘는 a분의 b가 1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거고, 아, 얘로 알 수 있는 건 b는 루트 5 곱하기 a 한 놈입니다 라는 건데, 맞지? 그럼 b제곱이 얼마 되고요? 5a제곱이 됩니까? 그럼 요거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식이 어떻게 돼요? a제곱분의 x제곱은 b제곱이 5a제곱이니까 이 뭐야 이거 눈이 왜 나와? 플러스 뭐였노? 5a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거고, 자, 이제 요거 두 개 더하면 우리 뭐 나옵니다? 초점. 맞지? 초점에 제곱이 나오겠죠? 얘들 둘이 더하면 6a제곱인데 얘가 36이니까요. a제곱은 얼마 된다? 6. 따라서 이걸 6으로 만들어버리면 잠깐만 이게 왜 플러스고? 뭐였나? 시스템 수고? 6. 그럼 이거 뭐 나온다? 30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요? 응? 아, 나 참. 맞나요?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네? 맞지? 이게 a제곱인데 a는 루트 6. 그럼 2루트 6이죠. 길이니까 양수 나올 거고요. 됐어요? 됩니까? 네. 오늘 빨리 끝낼 거예요. 그 2차 곡선 다 끝내고 금방 끝납니다. 뭐 40쪽밖에 안 남았는데 뭐. 자, 16번 봅니다.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초점의 중점은 뭐였어? 중심이죠. 기억납니까? 타원도 마찬가지에서 초점의 중점은 중심입니다. 근데 중심의 좌표가 뭐였다? 평행이동값이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요거 두 개의 중점이 지금 뭐야? 1, 마이너스 1이야. 아, 따라서 쌤 이건 x축으로 얼마만큼? x, 그러니까 m으로 적어도 이해하죠 이제? n값은 얼마고? 1이고 n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지금 평행이동이잖아. 맞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그럼 바로 찾아버렸네. 맞지? 그럼 내가 생각해보자. 원래 0,0이었는데 맞지? 자, 요거가 요거 거리가 얼마 차이 나죠? 요거 거리 두 칸 떨어져 있나요? 맞나요? 초점하고 거리가 두 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 0,0에서도 두 칸씩 떨어져 있겠네. 초점이 원래 기본형으로 내가 한번 보는 거야. 맞지? 항상 기본형으로 보면 요거는 지금 두 칸 떨어져 있어. 얘가 0,0이었을 건데 그럼 이게 2,0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아, 얘는 지금 원래 식부터 적을게요. a제곱분의 x-1의 제곱 맞나요? 맞아요. x축 평행이동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1이죠.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알았는 게 요거 원래 초점으로 정리하면 요 값이니까 c가 2라는 거잖아. 그럼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4.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얼마 나와? 4 나와.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거 아는데 또 하필이면 거리의 차가 2래. 거리의 차가 2라는 말은 주축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2. 맞나? 주축의 길이가 2. 근데 주축은 2a죠. 맞지? 2a가 2가 되니까 a는 또 얼만데? 1. 그럼 a제곱이 얼마다? 1. 맞아요. 그 다음 b제곱은 얼마예요? 3이겠죠. 두 개 더해서 4 돼야 되니까요. 그건 쌍곡선의 방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분모 1은 생략해서 적으면 되고요. 이해됩니까? 별 내용 없다. 그 다음 또 봅시다. 17번. 자, 이번에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니까 본다.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일단 아까 쌤이 2차 곡선의 종류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쌍곡선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4번.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8x. 맞지? 이거 4로 바로 묶어 정리할까요, 그냥? 4로 바로 묶어 정리할게요, 쌤이. 자, 4에 x제곱 마이너스 2x죠. 그럼 뒤에 플러스 1 있어야 되죠? 맞나? 자, 이거 마이너스 9로 묶을게요. y제곱. 요거 마이너스 9로 묶으면 마이너스 4y가. 그럼 플러스 4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넘어왔다. 그럼 이거 68 있죠? 자, 천천히 보탭시다. 여기에 지금 플러스 4 보태놨지, 없는 거. 그럼 여기도 플러스 4 보태놔야 되나요? 맞지? 여기에 원래 없던 마이너스 36 보태놨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6 붙여준다. 맞지? 그럼 얘는 4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32입니까? 32 빼면 얼마 나와요? 36 나오나? 맞지? 아, 얘는 36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뭘로 나눠야 된다? 36으로 나눠야 되죠? 36으로 나누니까 9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분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됐나요? 그럼 원래 기본 초점부터 구해볼까요? 원래 기본. 됐죠? 이게 x제곱, y제곱 평행이동 전으로 봅니다. 그럼 일단은 원래 기본은 뭔데, 초점은? 뭐부터 구하? 초점부터 구하라며? 초점은 루트 5, 0이랑 마이너스 루트 5, 0이 아니지. 누가 루트 5랬어? 루트 13, 0이랑 마이너스 루트 13, 0이죠. 맞죠? 그러면 내가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초점은 어떻게 돼요? 평행이동 했잖아. 어느 축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여기 1, 2, 1, 2 다음 되나? 그러면 얘는 루트 13 더하기 1, 2. 또 마이너스 루트 13 더하기 1, 2. 이렇게 됩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아, 얘 원래 어디 갔노? 꼭점이 잡혀져. 얘 꼭점이 얘 쳐다보는 거 맞죠? 맞지? 그러면 아, 꼭지점은요, 얘는 원래 얼마였어요? 3,0하고 마이너스 3,0이었어요. 맞나요? A 좌표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3에다가 1, 2. 맞나요? 마이너스 3에다가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중심이 잡혀요. 원래 중심은 여기 뭐 돼요? 쌤 여기 적자. 중심은 얼마 돼요? 0,0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중심은 어떻게 돼요? 1,2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축의 길이는요, 얘나 얘나 주축의 길이는 같아요. 왜?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주축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얼마? 2a거든. 여기서 2a 하면 얼마 돼요? a가 얼마니까? 3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맞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정근선의 방식이가 맞나?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원래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은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야. a가 얼마니? 3. b는요? 2에 x죠. 맞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했는데 이 직선도 평행이동을 똑같이 따라갔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요거 갖다 풀면 답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다. 맞지? 어렵나요? 헷갈릴 건덕지 많이 없는데 솔직하게. 내가 어려운 건 어렵다 해주는데요. 지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헷갈려할 거는 포물선이지 타원과 쌍곡선이 아니에요. 알겠나?
포물선은 진짜 내가 타원하고 쌍곡선은 별 내용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왜냐하면 중점 좌표가 자체가 뭐가 돼버리고 평행이동값이고 초점 잡는 것도 두 개 구분만 할 수 있다면 쉬운 거고. 맞죠? 그리고 합차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타원은 약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래프도 정리해주는 게 좋고 그래프를 정리하다 보면은 모양을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뒤집어진 거 이런 모양 있지만 타원 같은 경우는 방향이 네 군데 다 나오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주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P값이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풀어야 되고. 맞죠? 그걸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포물선이 뭐가 된다? 약간 더 까다롭다. 타원하고 쌍곡선 같은 경우는 뭐 그닥 됐어요. 자, 넘어갔나 내가? 이거 맞나요? 맞아요? 18번. 18번 뭔데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문제에서 2,0을 지나는 직선을 쌍곡선. 자, 일단 쌍곡선 어느 급 됐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3으로 나눠야 되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 자체가 1이다. 됐나요? 그럼 여기 분모 1이가, 여기 분모 3이가, 그러면 1 더하기 3하면 얼마 나와요? 4. 그게 초점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은 초점이 돼버려요. 맞나? 그럼 여기 요 점도 실제로 우리 초점이라고 잡을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놈 자체가 일정한 거리가 나온다는 건데. 맞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서 요거 뺀 게 얼마예요? 요 거리라 했죠. 맞지? 요 거리가 얼만데요? 2죠. 2. 2A니까 2죠. A가 1이니까요. 맞지?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게 얼마다? 2다. 여기서 요거 뺀 것도 얼마다? 2다. 됐나? 자, 이때 문제에서 조금 더 볼게요. 이제 삼각형 ABC의 둘레가 얼마래요? 22래요. 삼각형 ABC의 둘레는 22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걸 F라 하면 지금 실제로 요렇게 요렇게 AC에서 AF 뺀 게 얼마다? 2고 또 BC에서 BF 뺀 건 2인데 AC 더하기 BC 더하기 AF 더하기 BF죠. 이건 얼마예요? 20. 20입니까? 그럼 이거 연립 어떻게 할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AC 더하기 BC 마이너스 AF 마이너스 BF입니까? 이거 4가요? 맞지? 그냥 바로 빼버리면 요거 두 배 나오나? 2에 AF 더하기 BF 는 얼마 나온다? 이거 뺐죠? 뺐으니까 얼마 나온다? 18 나온다. 그럼 AF 더하기 BF가 얼마다? 9 나온다. 그럼 얘가 9입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게, 아, 그냥 이거 바로 연립할까요? 헷갈리면. 이거 두 개 빼면 그냥 또 저 뺀 거 말고 더하면 또 바로 나오죠? 더한 값으로 그냥 바로 구해봅시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더하면 이거 날라가죠? 더하면? 더하면 얘들 둘이 더하니까 똑같이 한번 더하면 2에 AC 더하기 BC 값은 얼마 나온다? 26 나오나? 그럼 AC 더하기 BC가 얼마 나온다? 10, 얼마? 지금 뭐 구하는 건데, 내 순간? AB 구하는 문제입니까? 다 했네요. 쌤, 순간적으로 문제를 안 읽고 보니까 내가 둘레가 22 캐놓은 걸 안 보고 하니까 난 지금 둘레 구하는 줄 알았어. 됐죠? 일단 그래서 요거 두 개는 13이고 요건 9다. 22였으니까 맞죠? 굳이 이래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정리됐나요? 말도 이해했어요? 요런 식으로 식을 좀 정리하면서 풀면 금방 나옵니다. 2차 곡선.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요거 연필 될 거 없죠? 말로 합시다. 1번 뭔데요? 원입니다. 왜 원이에요?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뭐다? 원으로 불립니다. 2번 어떻게 돼요? 쌍곡선입니다.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거든요. 3번 포물선. 맞네요. 포물선. 왜냐하면 2차가 하나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포물선. 얘는요? 2차가 두 개인데 부호가 같으니까 맞나요? 타원입니다. 별 거 있나요? 이거 식 만들어라 했어요 혹시? 아니죠. 식 만들어 소리 없었습니다. 그냥 무슨 도형이냐 물었잖아. 맞지? 우리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